화학원 18번입니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산화환원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산화수가 얼마이고, 예를 들면 이제 B가 들어가서 면몰이 반응을 할 때 이거 얼마나 석출이 되느냐 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줄 부분은 뭐냐. A가 원래 이제 X몰이 있었고, X몰이 있었고, 이제 B가 3몰씩 들어가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M분의 X 플러스 Y가 얼마냐라는 것인데, 하나씩 그럼 찾아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그럼 접근해야 되느냐. 자, 먼저 이제 볼 거는 라의 경우에는 A가 모두 반응했다라는 것이고, 그때 금속 양유수가 라에서는 7.5몰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양을 생각해보자면, 자, 라, 다, 라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그럴 때, 자, 라의 경우에는 각각 A, M 플러스와 그 다음에 B, 우리는 아직 숫자를 모르니까 N 플러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수 모르니까. 사수 모를 때, 자, 지금 현재 라에는 뭐만 들어있다? B만 7.5가 들어있다. 네, 봤더니 나, 다, 라에서 각각 얼마씩? 3몰씩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7.5를 반응했으니까 여기 이제 1.5몰이 B가 1.5몰이 지금 아직 금속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 B가 모두 다 양이 되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해 줄 건 뭐냐, 나의 경우 B가 얼마 들어왔어요? 3몰이 들어왔을 때 B가 모두 반응했다. 자, 그럼 나에서 지금 얼마 있는 거야? 여기가 3.0. 그럼 아까 전체 양의 몰수가 얼마니까? 6몰이니까 A도 얼마 있구나? 3.0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라에서 지금 A는 0이 된 거고요. 그쵸? 그렇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변화량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량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량이 나오느냐? A가 얼마 줄어들 때? 3.0이 줄어들 때 B는 지금 얼마 증가했어요? 4.5가 증가했더라 라는 겁니다. 3.0이 줄어들 때 4.5가 증가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다? A 대 B가 몇 대 몇으로? 2 대 3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니, 자, 반응의 비율이 2대 3이라는 얘기. 산화수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이거의 역수. 절반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A 대 B가 2대 3이라는 얘기는, 자, M 대 N은 얼마겠구나? 3 대 2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3 대 2로. 그러면 B의 산화수를 2라고 봤을 때 A의 산화수는 얼마겠구나? 3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M은 뭐다? 3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죠. 산화수가 소수점을 가진 않잖아요. 그럼 1, 2, 3 중에 하나일 텐데 얘가 2라면 M은 자연스럽게 3이 되겠다. 아, 따라서 M은 얼마구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2대 3으로 반응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다에서는 그럼 얼마가 되느냐? 자, A가 지금 3.0이 있어요. B가 3.0 있죠? 그러면 앞으로 가서 가의 경우에 얼마가 있었겠느냐 라는 거죠. 그림 좀 보기 편하게 앞을 땡겨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A가 얼마? 3 플러스고 B가 2 플러스 있을 때, 자, 여기서는 지금 B는 있었었어? 없었죠? A가 그럼 처음 얼마 있었을까? B가 3.0 반응했다면 A는 처음 얼마 있었겠다. 2대 3으로 반응하니까 3 늘어난 A는 2가 줄어들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3에서 얼마 2가 줄어들 때 3이 증가했습니다. 네, 처음 얼마 있었다? 5가 있었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N은 얼마 있었다? X는 얼마다? X는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의 경우인데 Y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y를 구해주려면 자 여기서 똑같이 다에서도 b가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b는 얼마 반응한 거예요? 여기 잠깐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면 자 여기서 3.0 반응했으니까 단 얼마 했어? 6.0이 되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줄어들고 3 증가했습니다. 3의 수줄 얼마예요? 6.0이 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y는 얼마죠? 자 y는 7이 되는구나. 그럼 m은 얼마고? 3이고 그 다음에 x는 얼마야? 5죠. x는 5고 y는 7이니까 이게 얼마야? 3분의 10이니까 답은 4가 나오겠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가 나왔으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뭘 잡아주는 거다. A가 얼마 석출이 될 때 B가 얼마 이온으로 산화되느냐. 산화 환원 관계의 이런 비율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8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8번 문제 풀이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